이걸 섞어야 하고 그리고 소비자한테 보여줄 때 이게 이쪽은 기름이 많은 쪽인데 혹시라도 이거 좋아하시면 이걸 드시겠습니까? 아니면 바꿔드릴까?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야 할 거 아니에요. 고기 상태를 보여줘야 할 거. 아, 우리 등심도 마찬가지잖아요. 새우살 있는 부분만 먹고 싶지 누가 뻑뻑한 밑에 등심이나 우유 등심만 먹고 싶겠어? 진짜 그 새우살 붙은 거 먹고 싶지? 안 그래요? 우리 꽃. 예. 아, 안 먹죠. 외국은 잘 안 먹지. 예. 네. 아줌마, 1km 앞 60km 네. 신호 위반 과속단속 그렇죠. 구간입니다. 예, 맞아요. 인형 1km 앞 아, 60km 과속단속 하는 데우다. 걱정하지 마시고요. 예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제가 사진을 찍어서요. 제가 보여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 주시고요. 예, 저도 이제 나와 있어서. 아무튼 아니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. 아니 왜냐면은 아니 저도 예. 우리 그 60km 오른방향으로 차들 단속하는데 정부에서 삼겹살 무슨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는데 이게 좀 어폐가 있어요. 이게 탁상 공론인데 이게 좀 이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. 이게 뭐 갑자기 바꿔버리면은 그럼 돼지 종자나 이런 걸 다 바꿔줘야 할 거 아니에요. 예, 그렇죠. 아니 그 정부에서 농가원에서나 저 농촌 거기서 축산물 거기서 그런 품종을 다 배급해놓고서는 야 지금 그런 돼지 팔지 마 하면은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. 이게 무슨 씨앗도 아니잖아요. 이게 생물인데 그죠? 생물인데 이걸 어떻게 조절하냐고. 정부에서도 좀 예. 아이고 예. 그러니까 사모님 걱정하지 마십시오. 제가 잘 저기 해서 아 네네 선생님. 아이고 벌써 10만 예, 그 저 입금을 해.
60km 앞 70km 과속 단속하는 데 오다.